수백억 원의 몸값을 자랑하는 세계 정상급 여배우들은 작품을 위해서라면 노출 연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지금부터 마네킹 같은 완벽한 몸매와 섹시한 미모로 과감한 노출 연기를 여러 번 보여줬던 세계 정상급 여배우들을 알아보자. 사랑스러운 표정과 연기로 전 세계 남자들의 마음을 심쿵하게 만든 배우가 에바 그린이다. 1980년생인 에바 그린은 프랑스 출신으로 어릴 때부터 배우의 꿈을 가졌다고 한다. 파리에 있는 드라마 학교에서 연극을 하면서 연기를 배웠고 런던에 있는 드라마 아카데미로 건너가 체계적으로 연기를 배우며 배우의 꿈을 키워나갔다. 성인이 된 후 출연한 영화 피아니스트에서 남자 주인공의 여자친구 역할을 맡으면서 배우로 데뷔했다. 2003년에는 영화 몽상가들의 여주인공으로 출연해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주목을 받았다. 특히 미모도 미모지만 중요 부위까지 공개하는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전 세계 남성 팬들에게 강력한 임팩트를 남겼다. 에바 그린의 매력적인 모습과 노출 장면을 볼 수 있는 영화 몽상가는 에바 그린의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작품이다. 2006년에는 007 카지노 로얄에서 본드걸로 캐스팅이 되며 인기와 인지도가 크게 상승했다. 카지노 로얄에 출연한 이후 연기력과 스타성을 인정받은 에바 그린은 할리우드에 진출했다가 별다른 반응을 얻지 못했던 다른 프랑스 배우들과 달리 할리우드에 안착하며 스타급 배우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섹시함과 청순한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에바 그린은 다른 여배우들에 비해서 남성 팬이 많기로 유명한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노출을 두려워하지 않는 프로정신 때문이다. 노출 수위가 가장 높았던 몽상가들은 무명 시절에 찍었던 영화지만 카지노 로얄로 세계적인 스타가 된 후에도 작품을 위해서라면 노출을 하는데 망설임이 없었다. 영화 300과 신시티2 등 에바 그린이 출연한 영화를 보다 보면 뜬금없이 노출 장면이 나올 정도로 노출 연기에 매우 관대한 배우가 에바 그린이다. 그래서 남자라면 에바 그린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한 시대를 대표했던 섹시 배우로 수많은 남자들이 이상형으로 언급했던 세계적인 배우가 모니카 벨루치다. 1964년생으로 이태리에서 태어난 모니카 벨루치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외모로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자랐다고 한다. 워낙 이쁘다 보니 벨루치에게 고백하는 남자 아이들도 많았고 동네에서 좀 노는 남자 아이들은 자신이 벨루치와 잤다고 구라를 치는 등 남다른 미모와 몸매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법조인이 되기 위해 페루자 대학 법학과에 입학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모니카 벨루치를 가만히 놔두지 않았다. 학비를 벌기 위해 밀라노로 가서 알바식으로 패션 모델을 했지만 배우를 해보라는 권유를 자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결국 영화에 출연하게 되면서 배우가 됐다. 사실 학비를 벌기 위해 모델과 연기를 시작했지만 벨루치는 어릴 때부터 배우를 꿈꿨다고 한다. 데뷔 초부터 미친 미모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 국내 영화 팬들에게 얼굴을 많이 알린 작품이 라빠르망이다. 2000년에는 시네마 천국을 만든 토르나토레의 영화 밀레나의 주연으로 출연해 완벽한 몸매와 섹시한 눈빛으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여 우리에게 큰 기쁨을 줬다. 이 영화 속에서 벨루치는 남편을 잃고 고급 창녀가 된 밀레나로 출연해 과감한 노출과 리얼한 연기를 보여줬다. 모니카 벨루치의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작품이 밀레나다. 2002년에는 프랑스 영화 돌이킬 수 없는 이라는 작품에 출연해 또 한번 파격적인 연기를 보여줬다. 하지만 이 영화는 벨루치가 겁탈당하는 장면이 롱테이크로 진행되는데 충격적인 겁탈 장면으로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다. 당시 이 영화는 칸 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는데 영화를 보다가 구토를 하는 관객도 있었고 영화가 끝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한다. 주연으로 출연한 벨루치도 겁탈 장면을 촬영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을 정도로 벨루치의 노출 수위를 떠나서 매우 호불호가 갈리는 영화다. 여러 작품에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며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로 성장한 해서웨이도 노출 연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표적인 배우다. 1982년생인 해서웨이는 17살 때인 1999년 드라마를 통해서 연기자로 데뷔했다. 이후 성인이 되고 출연한 영화 프린세스 다이어리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얼굴을 알리기 시작했다. 2005년에는 화복이라는 영화에 출연해 데뷔 후 처음으로 노출 연기를 선보였다. 이 영화는 흥행도 실패하고 비평가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해서웨이의 앳된 모습과 뛰어난 비주얼 그리고 노출 장면을 볼 수 있는 영화로 존재 가치가 있다. 그리고 후속작으로 브로크백 마운틴에 출연해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이 영화는 동성애를 다뤘지만 해서웨이의 노출 장면으로 남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영화 속에서 제이크 질레날 부인으로 출연한 해서웨이는 질레날을 처음 만난 날 호감을 느끼고 차 안에서 격정적으로 사랑을 나눈다. 이 장면에서 해서웨이는 육감적인 몸매를 마치 자랑하듯 공개 남성 관객들의 시선을 고정시켰다.
1년 후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통해서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한 에서웨이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스타급 배우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에도 작품을 위해서라면 노출 연기를 거부하거나 꺼려하지 않았다. 2010년에는 브로크백 마운틴에서 뜨거운 연기를 함께했던 제이크 질레날과 5년 만에 재회했다. 러브 앤드 록스는 전형적인 로맨스 영화로 뻔한 내용과 지나친 노출 장면이 영화 흐름을 깨뜨린다는 평가를 받으며 흥행도 실패하고 작품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지 못했지만 앤 해서웨이의 팬이라면 반드시 봐야 할 영화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이제는 50대 후반이 됐지만 위즈 시절 니콜 키드먼은 정말 아름다운 미모로 노출 연기도 피하지 않았다. 1967년생인 니콜 키드먼은 어릴 때 호주에서 살면서 연기를 시작했다. 16살 때인 1983년 부시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배우로 데뷔했고 성인이 될 때까지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는 등 나름 호주에서 인지도가 높았던 배우다. 1990년에는 영화 폭풍의 질주를 통해서 헐리우드에 진출했는데 흥행과 작품성에서 모두 인정을 받으며 인지도와 인기가 크게 상승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영화를 통해서 톰 크루즈와 사랑에 빠지며 결혼까지 이어진다. 1999년에는 명장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유작인 아이즈 와이드 셧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였다. 큐브릭은 처음부터 수위가 높고 리얼한 연기를 위해서 헐리우드 탑스타 부부 배우들을 눈여겨봤는데 처음에는 알렉 볼드윈과 팀 레이싱어 부부를 캐스팅하려고 했다고 한다. 만약 성사가 됐다면 더 뜨거운 장면이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본다. 아무튼 우여곡절 속에 톰 크루즈와 키드먼을 캐스팅했고 감독이 의도한 대로 권태기에 빠진 부부 연기를 완벽하게 소화해냈다. 키드먼의 노출 수위도 높아서 엄청난 화제를 모은 작품이 아이즈 와이드 셧이다. 그러나 얼마 후 니콜 키드먼과 톰 크루즈의 이혼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2003년에는 영화 도그빌에서 여주인공 그레이스로 출연해 역대급 비주얼과 인상 깊은 노출 연기로 수많은 남성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침을 삼키는데 고생 좀 했다고 한다. 특히 겁탈을 당하는 장면에서 천사 같은 청순한 얼굴로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표정 연기는 봐도 봐도 질리지 않는 명장면이다. 키드먼이 출연한 영화 중에서 노출 수위는 아이즈 와이드 셧이 가장 높지만 야식부리한 분위기로 가장 흥분 지수가 높았던 영화는 도그빌이다. 90년대를 대표하는 섹시 배우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샤론 스톤을 언급한다. 1958년생인 샤론 스톤은 금발 미녀는 머리가 나쁘다는 속설을 깬 대표적인 인물이다. 어릴 때부터 남다른 미모와 좋은 머리로 학교에서 유명했다고 한다. 월반을 해서 15살에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얼마 후 장학금을 받고 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학교를 그만두고 모델로 데뷔했고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로도 등장하는 등 나름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모델 일을 그만두고 어릴 때 꿈이었던 배우로 데뷔했다. 하지만 뛰어난 비주얼을 가졌음에도 10년 넘게 무명 생활을 했다. 배우를 그만둘까 고민하던 중 버우벤 감독을 만나면서 인생이 바뀐다. 영화 토탈리콜에 출연해 얼굴을 많이 알렸고 원초적권능의 주연으로 출연해 파격적인 연기로 대박을 쳤다. 이 작품에서 샤론 스톤은 역대급 미모로 실제 같은 파격적인 노출 연기로 수많은 남자들을 극장으로 끌어모았다. 원초적권능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섹시한 배우가 된 샤론 스톤은 이후 출연한 작품인 슬리버 스페셜리스트 지골로 인 뉴욕에서도 과감한 노출 연기로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줬다.